프랭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팀리퀴드 스타리그 시즌6 이제는 승자 조입니다. 쇼타임 선수와 주성욱 선수의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 이 스타트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은 거의 스타1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과 거의 똑같아요. 드라곤 리버 싸움하듯이 추적자가 드라곤이고 분열기가 리버거든요. 거의 그런 느낌으로 해요. 운영 싸움을 가면은 그렇게 하고, 아니면은 이제 초반 올인 뭐 스타1도 이제 뭐 셋바다 세상에서 뭐 빠른 다크인가요? 뭐 정확하게 플레임 모르겠네. 아무튼 빠른 다크, 그 다음에 그 3게이트 올인처럼 뭐 3관문 추적자 올인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정정구로, 아, 전 좋아요. 저는 뭐, 저는 이제 방송을 하지만 스타2는 거의 약간 좀 책임감 가지고 하게 돼버렸어요. 불코에서 그걸 좀 노리는 것도 있어, 내가 보기에는. 진짜. 아, 얘는 호구다. 얘는 쉽게 뭔가 버리고 이러진 않는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 나는 좀 책임감 가지고 이게 뭘 할 스타2 대회 좀 힘든 거 하거든요. 그래서 좀 중계 새벽에 할 때도 좀 많긴 한데 스타트 중계 보는 분들이 조금씩 늘면은 기분 좋죠. 전 기분 좋아요. 뭔가 내가 하는 게 약간 그런 게 좀 뭐 딴 쪽에 좀 도움이 된다 뭐 그런 느낌. 아,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제는요 제가 뭐 중계할 때보다는 당연히 이제 일반 게임 방송하면은 뭐 몇백 명 밖에 안 보지만 그 밖에라고 하면 좀 되게 표현이 이상한데 저는 정말 감사드려요. 몇 중계에 비해서는 적은 시청자지만 중계 안 할 때 돈 더 많이 벌어요. 아시다시피 오늘은 대회에 있어서 놀린다고 돈이 많이 나오는 거지. 뭐 마리오 카트하고 뭐 슈퍼 마리오 메이커하고 이러면은 돈에 더 들어오고 그래요. 근데도 놓지 않고 있는 거는 책임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한 번씩 스타투 봐주시는 유입분들이 생기면은 굉장히 기분 좋고. 사펑은 시청자분들이 이미 늦은 거 버그 고치고 하라고 하더라고. 아무튼간에 제가 뭐 대회 없을 때는 스타투 말고 다른 게임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저를 처음 보게 되신 분들은 좀 다른 거 할 때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자 구랭구. 아이 감사합니다. 아 뭐 맨날 말씀드리지만 블리자드 코리아에서도 많이 챙겨주고요. 예전엔 본사에서도 많이 챙겨줘서 저 아무것도 아닐 때도 블리즈컨이나 뭐 블리자드 본사 많이 갔습니다. 많이 블리자드 저는 뭐 블리자드 뭐 욕할 때도 있고 히오스 사태 때도 욕해서 뭐 화제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블리자드에서 굉장히 많이 챙겨줬어요. 돈 같은 것도 안 챙겨줘요 돈. 옛날에 이제 컨텐츠 하라고 돈 준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 주머니 하나도 안 남기고 컨텐츠한테 다 썼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이거 돈을 어떻게 써야 되죠? 아 크랭크님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진짜. 나는 그 돈을 내 주머니에 넣기가 그렇더라고. 이건 직박형님이랑도 얘기를 했어. 저번에 만났어. 야 그거 그래도 좀 네가 하면은 좀 그래도 좀 남겨도 아무 말 안 할 텐데. 아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형님. 일단 지금 주성호 소소가 멀티를 먹으면서 암흑기사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스타워는 다크 템플러죠. 오늘 또 유입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좀 해설을 좀 하고요. 약간 변수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쇼타임 선수가 뽑은 저 공중 유닛은 예언자라는 유닛인데 일꾼 테러하기 정말 좋은 유닛이고 저 유닛이 정말 셌을 때 은퇴하신 그 타투 그만두신 분들 많아요. 둠피스트 강했을 때 옵치 접으신 분들처럼. 그래서 그건 좀 아쉽습니다. 프로게이머들은 잘 막았지만 일반 게이머들은 저 유닛 때문에 진짜 접은 사람들 많아요. 진짜 눈 한번 깜빡하잖아요. 일꾼 6개 7개 날아가 있습니다. 오! 저거 놓쳤어! 아 근데 추적자 있고요. 잘 모르지만 개인 방송하는 크랭크님도 보고 싶네요. 다음 아, 게임은 어떤 거 하실 생각인가요? 모르겠네요 지금. 너무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지금 암흑기사를 막아낼 수 있어요. 저 예언자라는 유닛은 계시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뾰롱이 퐁 쏘면은 그 범위 안에 있는 유닛들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나는 핵을 맞아도 크랭크처럼 될 거예요. 아 근데 흔치 않아. 이거 난 그냥 정말 운이 좋은 거야. 좋게 봐주셔서 그런 거야. 야 핵 맞고 울었어 봐. 지금 분위기 곱창 나가지고 원래 욕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야. 너도 사이즈 보고 해라. 사이즈 보고
몇몇 얘기하면 딱 PTSL 챙겨보진 않는 스타일인데 크랭크님이 방송하면 생각 잠깐만요. 없이 다 보게 됩니다. 해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스가 사스님 만천원 감사드리고요. 피해 별로 안 봤어요. 만천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 자원 채취 방해를 받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암흑기사는 비싼 유닛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 정도 피해는 거의 피해도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피해를 안 준 건 아니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5대5 정도이지 않나? 아니면은 조금 피해를 줬기 때문에 약간 주성욱이 약간 더 낫지 않나? 뭐 그 정도 상황? 근데 반대로 보면은 이제 암흑기사는 들어가서 피해를 못 줘요. 근데 예언자는 저 공중 유닛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락날락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주성욱 선수가 수비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일꾼을 또 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성욱이 조금 더 좋은 약간 5대5에 수렴하는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실장 거의 비슷하죠. 지금 가스 때문에 저런 거고 스타원 암흑기사는 125, 100이었죠 근데 여기는 가스가 125입니다 비싸요.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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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암흑기사 환상불사조를 정찰 한번 하고요. 관문을 쭉쭉 늘려주고 있습니다. 스캔 타입이야. 스캔. 스캔 타입 맞아요. 예언자의 계시라는 유닛이 스캔입니다. 스캔. 스캔 딱 쏘면은 거기 이제 딱 맞아야 돼. 그 똥가루 뿌린다고 하거든요. 스타원 스캔처럼. 자, 똥가루 뿌리는 거예요. 뾰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뾰롱이 달려있다고 머리 위에. 뾰롱이 딱 묻히면은 이제 그게 보여요. 그거 끝날 때까지. 자, 인구수 조금 차이 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성훈 게 조금 좋은 5대5 상황이에요. 조금 좋은 5대5 상황. 예언자 근데 생각보다 더 들어가서 일꾼을 지금 잡아주진 못하고 있는데 아 좀 기분이 묘해? 약간 유입분들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럴 수 있어. 맨날 고인물들한테는 이런 얘기 안 하고 되게 그 디테일한 거 좀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은 지금 주성호 선수가 공업이랑 돌진을 먼저 찍어주고 있는데 쇼타임 선수가 여기서 더 앞서 나가려면은 한 테크를 먼저 앞서 나가야 됩니다. 분열기를 먼저 가서 분열기를 확보를 하면은 지금 물량에서 조금 밀리는 부분, 업그레이드 물리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먼저 이제 테크를 탔기 때문에 거기서 앞서 나가고 이제 상황을 비슷하게 만들어줄 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굳이 아 예를 들어서 한거 예를 들어서 쇼타임이 지금 앞서죠 공업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저 예언자의 그 저 트랩 저 깔아놓은 거 있잖아요. 저거는 이제 스테시스 필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가면은 걸려요. 저 범위 안에 약간 지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스타원 아비터 스테시스 필드랑 똑같아요. 일단 암흑송소 이게 넓은 맵에서는 이제 분열기는 좀 늦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분열기가 없어도 싸울 수 있다면. 근데 궁금한 게 왜 견제 유닛들이 가스통을 좋아하나요? 전신도 그렇고 무슨 말이야? 견제 유닛들이 왜 가스를 많이 먹냐 이 말인가? 아니면 가스통을 때리냐 이런 건가? 채팅으로 얘기해 주실래요? 때리는 거? 아 때리는 거면은 가스통 때리고 튀기가 쉽잖아요. 지금 그 그림판 크카소 간다. 이거 잠깐 그럴 거 없어? 가스가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미네랄이 이렇게 있어. 맵 지형이 보통 이래요. 보통 이래요. 그래서 공중 유닛들이 요거 요쪽에 있는 일꾼 때리고 도망가기가 너무 좋아. 여기는요 들어가면은 여기밖에 테러가 없어. 여기는 때리고 도망가기 너무 좋아요. 캐치 마인드 아니에요. 완성 그림 색 잘 그려.
내가 좀 핵쩔기네. 핵쩔기네. 일단 주성욱의 선 아빠. 자날만 마스터였는데 유입이죠. 흑자간이죠. 자날 마스터면 유입이지. 경쟁 소모 걸렸고요. 오히려 양쪽으로 싸먹히냐 각기격파를 하냐는 건데 주성욱 확 들어갔습니다. 분열기 두기 아직 안 나왔고요. 쇼타임 나머지 분열 또 놀고 있어. 쇼타임 나머지 분열 저기 12시 저기 트위치 로고 있는 쪽에 시크릿 랩 로고 있는 쪽에 뭐 하는 건가요? 아 이거 손해 많이 봤어요. 왜 저 유닛들 안 썼나요? 야 손해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거. 분열기 나와서 그래도 어떻게든 쏴보는데요. 하지만 병력 차이 좀 나거든요. 분열기 두 방 다 썼고요. 암흑기사 디텍팅 역할을 할 수 있는 관측선이 지금 없어요. 하지만 물량으로 그냥 암흑기사 한두 개가 때리는 거는 그냥 맞으면서 밀겠다. 야, 주성호 선수의 별명이 힘성욱입니다. 힘으로 몰아붙이는 플레이를 정말 잘하는 선수인데 지금도 보세요. 암흑기사한테 맞으면서 나는 펜다. 약간 그 요즘 최신 영화 중에 하나인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최신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요성님이 역할을 맡은 극 중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캐릭터가 진짜 한 놈만 팬다라는 그런 캐릭터가 있거든요. 최신 영화라서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나네요. 나는 맞아도 팬다 이런 느낌. 이제는 관측선 왔죠. 저기 빨간색 관측선 왔습니다. 아 쇼타임. 근데 쇼타임도 이제 분열기로 대박을 내긴 했지만 병력이 너무 적고요. 지금 쇼타임이 약간 외국의 김대여, 외국의 주성욱 요런 소리를 듣는데 힘대임에서 확 밀려버렸어요. 첫 번째 세트는 컬러 영화는 다 최신인 건가? 컬러 영화래. 흑백이 아니 컬러면은 최신이래. 아 진짜 1999년이야? 아 진짜 오래됐네. 오래됐구나. 저는 흑백 영화 안 봤죠. 스타2는 대회가 그러니까 러너도 놀라더라고. 모르는 사람 놀랄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한국에서는 스타2 망했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돌 수밖에 없고 이해해. 크랭크님 이번 TSL 이전에 해설했던 대회 이름이 뭐였죠? 드림 뭐던데 기억이 안 나요. 감사합니다. 드림 핵일걸요 아마. 성원이 형이 거기에 핵이라는 글자를 갖다 쓰셨나? 그런 거 아닐까요? 어디서 여기저기서 많이 갖다 쓰셨나 보다. 우리 성은이 형이 거기서 핵을 갖다 쓰셨네. 아무튼간에 정신이. 스타2 처음 보는데 설명 잘해주셔서 재밌네요. 스타2 해보고 싶어요. 가끔인 듯. 좀 설명 좀 해볼게요.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스타1에서 스타2로 자연스럽게 못 넘어갔어. 초반에 이것저것 그게 많았어요. 지적 재산권 뭐 싸움 뭐 블리자드와 캐스파의 힘싸움 막 그런 게 많아서 한국에서 정착이 제대로 안 됐어. 곰TV에서 많이 해서 그나마 이렇게 남은 거야. 그래서 제대로 그게 안 됐어. 게임은 서든어택2랑 서든어택1처럼 막 그게 아니에요. 스타2도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이에요. 정말 잘 만든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회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 근데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에이 그냥 스타1 하자, 스타2 재미없음, 스타1 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냥. 뭐 블리자드 뭐 초반 뭐 정책 같은 것도 당연히 뭐 있긴 하겠죠. 아무튼 간에 오죽하면 이윤열 형님한테 현금 사냥꾼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되게 안 좋았어. 현금 사냥, 현상금이 현금 사냥꾼은 뭐냐? 내가 정신이 없어. 현상금 사냥꾼. 내가 갑자기 도적로 만들었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윤열 형님 리스펙트합니다.
지금 차 타고 가면은 이윤열 형님 사무실 10분도 안 돼서 갈 수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한국에서는 인기 없는 이미지가 있어. 이해해. 이해합니다. 사람들도 그 나이 때 이제 스타원을 어렸을 때부터 한 사람들이 이제 나이 먹고 공부해야 되고 그 직장 다녀야 되다 보니까 스타1은 알아도 스타2를 다시 배우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에서 분위기가 그러니까 스타2를 안 하고 스타1을 하는 거지. 재밌어 보여요. 꼭 해볼게요. 아무튼 간에 아, 감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좀 그 이미지가 망겜이 돼 있어. 그거는 뭐 정 그 환경을 봤을 때 일반 대중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솔직히 킹정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근데 왜 해외에서는 오히려 스타1은 그때 이제 하는 사람만 정말 아는 사람만 하는 게임이었고 완전 매니아 게임 있잖아요. 지금 막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막 하듯이 한국에서 그런 느낌이거든. 근데 스타2는 딱 나오다 보니까 오 갓게임이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RTS 유일하게 남은 메이저 프리미어 RTS 게임 스타2로 다 하는 거지. 그래서 계속 뭐 제가 이번에 같이 연습하면서 팀 동료들한테도 말했지만 스타2는 진짜 아직까지 몇 억씩 벌 수 있는 자기가 잘하면은 돈 많이 벌 수 있고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도타, 롤, 뭐 카스 이런 건 좀 빼야 되고. 스타2 많이 보죠. 대회가 많아요. 대회가 많습니다. 유료 업데이트 멈춘 거는 모르겠어. 나는 잘 모르겠어. 왜 그렇게 왜 스킨 팔이 안 하고 그런지 잘 모르겠어. 생각보다 우리 생각보다는 좀 안 팔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스타2는요 문제가 뭐냐 초반부터 수익 모델이 개구렸어요. 근데 나도 그때는 생각을 못했어. 지금은 무료화 게임 해가지고 찍먹을 하게 만든 다음에 스킨팔이로 돈 버는 게 일단 기본이잖아요. 보통 스타2는 그게 처음부터 이제 패키지 게임이다 보니까 그렇게 안 했다 보니까 그게 크지. 정책이 잘못됐어. 잘못됐다기보다는 이제 결과적으로 잘못됐어. 와 이거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저거 안 진단 마인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선수들은 저거 많이 해요. 해외 선수들은 저 관문 안 짓고 소위 말 노게이트 땡넥 관문 안 짓고 바로 연결치 짓는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 할 테면 해라 난 뚫는다 이 마인드 있거든요. 봅시다. 재밌겠는데요. 네, 지금 전진해서 건물 건설하려고 하고 있어요. 크랭크 빌드. 아씨. 야 너네 되게 나 칭찬해. 아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나 이렇게 그 인재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너 숨 막힌다. 압박이 대단해. 박지성의 압박 수비 같아. 왜 그러는 거야? 인재들이 왜 이렇게 많지? 아무튼 간에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봅시다. 이거 한국 대 외국의 아집이야. 이 게임 개념의 차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 재밌어. 최근에 봤을 때는 한국 선수들이 뚫으면 다 뚫렸거든요. 최근에는 봅시다. 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될지. 일단 게임은 빨리 끝날 거예요. 아무튼 간에 아까 얘기하던 거 마무리하면 해외에서는 아직도 메이저 e스포츠고 선수들도 이제 중국이나 뭐 유럽, 미국 쪽으로 월급 많이 받으면서 활동하는 사람 많고 그 다음에 손수대신데요? 먼저 크랭크님의 과거를 생각해주세요. 보이스 좀 바꿔라. 네 누나 루다님 아 전혀 그거 없는데 아 말 좀 그만하라고. 아무튼간에 해외에서는 여전히 선수 영입도 활발하고 대회도 많습니다. 근데 2-3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굉장히 메이저 스포츠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원래는 한국이 뚫고 외국이 하는데 지금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땡더블에서 막으려고 하는 선수가 한국 선수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뚫으려고 하는 선수 외국 선수. 원래는 반대예요. 원래는 한국인이 뚫고 외국인이 막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못 막았어요. 그래서 쇼타임은 어? 너네들이 뚫으니까 못 막네? 그럼 나도 뚫을게. 그럼 주성욱은 아닌데 막을 수 있던데 보니까 하면서 막는 거예요. 과연 뭐가 답일지. 억장 추적자 갇혔어. 추적자 다 갇혔어. 야 근데 나 진짜 완전 어 저 수적자 날아가면은 아 공업폴킥 99.9%에서 못 나왔어요. 근데 이 공업폴킥의 원래 그 본명이 킹킹킹킹킹이거든요. 이 킹킹킹킹킹이 은근히 좋은데? 은근히? 네, 저기 두 번째 이렇게 빨리 나왔으면 쉽게 막았을 것 같은데. 어 뭐 막 죽여서 저게 두 번째 게 빨리 나왔다고 생각해보시면 세 번째 것도 빨리 나온 거거든요. 지금 저 수정탑 변수 때문에 이거 뚫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정탑 자꾸 점사. 충전소 가충전 분광전을 쓰고요. 오, 야 이거 한 끗차다. 개쩔어. 개 무섭다. 뚫어도 이상하지 않고 막아도 이상하지 않거든. 그럼 양쪽 개념이 다 맞는 거 아니야? 막을 수도 있는 거 같고 뚫을 수도 있는 거 같다. 막 똑같은 거 아닌가 그냥? 반발 아닌가? 삼 되게 좋아하시네요. 크랭크님 기획. 삼 아니야 이제 두 개야. 못 막나 못 막나. 어 나왔어. 삼 됐다. 다시 삼 됐다. 다시 삼 됐다.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저게 제가 괜히 아는 게 여기 세 마리의 공포폴기잖아요. 저 안에 있는 저기 저 입을 벌리면은 중간에 핵이 쏘는 거예요. 세 삼 공포폴기가 핵을 통해서 상대한테 데미지를 입히는 거거든요. 뇌절이 아니라 진짜예요. 저 안에 핵이 있어요. 저 안에 공포폴기 안에 핵이 있어. 근데 시간은 주성욱의 편이거든요. 보호폴킥 계속 쌓이면 절대 못 뚫습니다 이거. 드랍가면 안 되지. 왜냐면 공포폴킥가 저 분광기 저 공중에 떠 있는 거 점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면 뚫는 거밖에 없어요. 불멸자로 먹으면 막으면 드랍가면 되는데 이게 공중 병력이기 때문에 저게 점사를 하는 순간 게임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면 뚫어야 돼. 근데 공포폴킥 계속 쌓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인공제어소가 날아가서 보호막 추연소가 더 안. 어 하나 잡혔고. 어. 검사. 어 하나 잡혔고. 아니 숫자가 계속 줄어들어. 다섯 개였는데 왜 자꾸 세 개가 되는 거지? 어 왜 자꾸 세 개가. 하나 더 나왔고요. 하나 점사. 하나 더. 오 두 개 뚫리나요? 와 못 막네 이거. 땡톱 하면 안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저 다 잡혔어요. 야, 안 되겠네 이거. 아니, 그 한국인의 개념이 맞았나? 맞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경기는. 일단 최소 뚫는 쪽이 다 뚫었어요. 생더블 상대로. 생더블 상대로. 그러니까 관문 안 짓고 게이트 안 짓고 짓는 저 멀티는 다 뚫렸던 것 같아요. 예, 크랭크 빌드 크랭크 빌드 했을 때는 못 막네요. 크랭크가 괜히 진 게 아니네요. 그 어떤 선수인지 모르겠지만 크랭크 선수도 땡더블 하다가 다 졌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땡더블 하다가 다 지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방송하면서 이렇게 돌려지기는
거의 이 정도 호수는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내일 점심은 죄송한데 좀 나가서 먹을게요. 내일 점심 좀 나가서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드네. 아 근데 우리 1000명 찍었다던데 여러분들 되게 위험한 맞죠? 조심해야겠다. 님들 이제 조심하세요. 1000명 우리나라 그거 기록 아닌가요? 그때까지 그게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 왜 안 꺼져?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혼자 살면은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어.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솔직히 회복하잖아요. 근데 가족이랑 같이 살면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랑 같이 살잖아. 조심한 차원에서 나는 도연이가 놀랍더라. 나는 12월 한 달 동안 밖에 나가본 적이 없다고 해서. 아니야, 스타트 중계할 때는 많이 봐요 여러분들. 중계할 때는 중계니까 많이 봐. 시청자 수 언급은 다른 방송이랑 똑같아요.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스트리머들이 시청자 수에 좀 민감하거든. 저는 최대한 신경을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원래 안 나간다고? 아니 원래 안 나가는 거 치고는 2주일 동안 안 나가는 거는 좀 오바지 않아? 그래도 한두 번 나가지 않아? 원래 잘 안 나간다고 하긴 하더라고. 일단은 와 주성욱 이제 안 한다. 땡떡 들어봐서 안 한다. 근데 이 맵은 땡떡 같은 거 하기 힘들어요. 앞마당 구조를 보시면은 평지입니다. 평지면은 막기가 더 쉽죠 당연히. 아 그 막기가 아니라 뚫기가 더 쉽죠. 왜냐면 시야 확보가 공짜로 되기 때문에. 잔할 때에는 4차관 아니면 거신사랑의 작대기만 봤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완전 다른 게임이 된 것 같아서 재밌네요. 자주 오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난 진짜 이 시청자분들이 다 진짜 도내하시는 시청자분들의 반이라도 유입이었으면 좋겠어요. 시청자 욕심이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보다는 그냥 재밌는 게임 하나 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분들 10%라도 어디야? 있는 게 어디야? 제발 내가 너무 헷갈려. 이게 진짜 유입분들이면은 죄송한데 하도 그 진짜 진성 숙투팬들이 유입 많은 척 하는 거야. 막 계속 그냥 본의 아이디 바꿔가지고 도내하고 나 유입임 이러니까 아 빡세.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귀나 뭐 언제는 복귀라던가 뭐 다 환영이죠. 보는 거 되게 재밌어요. 왜 유입인 척 하는 거냐고? 아 유입을 더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야. 와 유입들이 있네. 나도 한번 볼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만들려고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냥. 제가 레인보우 식스 스크림을 한 2, 3주 전에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레인보우 식스 하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아, 크랭크님 너무 야해요. 19금 걸어야 되지 않나요? 막 하면서 너무 야한데요? 막 이러면서 아 너무 좋아하더라고 레식 사람들이. 아니야 레식은 보일 수밖에 없는 게임이더라. 해보니까 나온지 스투에 비하면은 진짜 최신 게임이지만. 야 둘 다 앞마당. 이번에는 무난하게 앞마당 가져가는 양선수입니다. 1세트도 뭐 비슷하게 앞마당 가져와서 운영 싸움을 했는데 주성욱 선수가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공격을 가서 경기를 끝내버렸죠. 4도 4기를 주성욱이 뽑았고요. 파고 들어서 저 파숙이나 일꾼을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시초자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플레이는 힘들고 이렇게 됐을 때는 조금 의외가 스투 플레이 1에서 벽에 먹혔습니다. 근데 거기서 스타투가 친절한 게 거기서 막아줘요. 더 이상 하지 마라 여러분들. 더 이상 하지 마라. 막아준 거예요. 거기서 더 늘리려고 한다? 그때부터는 지옥이야. 플레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이게 눈이 높아서 그렇지 다이아면은 아마 고수고요. 플레 정도면은 일반인 치고 할 줄 안다 정도야. 모든 게임은 다이아면은 아마 고수야. 마스터부터 좀 인생 갈아넣은 사람이었죠. 플레 정도면. 오, 확 들어왔어요. 파수기 점사 간만에 보는 8사도. 사도가 이제 상대방의 사도와 파수기를 좀 잡아줍니다. 일꾼도 잡고 뒤로 빠지기. 나빼드 나빼드 나빼드. 괜찮아요. 마스터 점이 인생 갈아넣은 거라니까. 모든 게임에 마스터는 인생 갈아넣어. 그리고 마스터 그 위에는 이제 프로게이머와 이제 프로게이머 될 수 있는 자들의 그 모임들. 플레이면 잘한 거예요. 너무 그 높게만 보면 안 돼. 밑에 얼마나 수두룩한데. 분광기 지금 시안을 밝혀놨거든요. 오늘따라 일꾼 테러하는 뭔가 드랍류가 많이 나오네요. 원래 많이 나오는 게임이었나요? 스타2가? 저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많이 나오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퍼스널리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거 하나 보호막 출사 너무 멀리 있어서 저게 못 고쳐주고 있어. 일은 많이 하는데 냉정히 봤을 때 지금 뭐 또이또이 해요. 약간 그 1세트랑 비슷하게 가는 느낌입니다. 5대5인데 주성욱이 조금 뭐 기분 좋은 상황?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크랭크는 플레이 1인데 레더 지금 10분째 대진 잡는 중입니다.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새벽 5시 23분에 지금 레더 서치가 빨리 됐게 그 정도로 롤 가셔야 돼요. 최고로 인기 많은 게임을 가셔야 돼. 새벽 5시 23분에 서치가 빨리 내는 게 욕심이잖아. 그러니까 자꾸 잘못 생각하시는 게 많아. 본인은 충분히 잘하는 거고요. 본인 충분히 잘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지금 서치가 안 되는 건 게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말 특수한 최고의 인기 많은 게임들 아니면 보통 그렇습니다. 파수기 점사 태우기 일꾼 잡고 하나는 내줬지만 오 하나 더 잡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견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롤은 10명이고 스투는 2명이라고? 에이 그래도 게임 차이가 있다. 어쩔 수 없어. 지금 PC방 가봐. 롤 하는 사람 졸라 많아요. 롤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돼. I'm here in the shadow. 빨강이 착한 놈이냐고요? 착한 놈. 글쎄. 오 잠깐만 이 타이밍. 지금 멀티도 먼저 가져가면서 오거든요. 여기 타이밍 너무 좋은데 잠깐만 주성호 이 타이밍 지금 주성호 완전 올인 아닙니다. 그냥 압박 갔다가 잘 안되면은 멀티 돌리면서 지금 트리플 완성시켰거든요. 오 주성호 1세트에서도 확 들어가서 게임 끝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분광기 점사 오 근데 하지만 전멸이 빠졌기 때문에 불멸제의 타격을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쇼타임 주시. 야 이게 좋네. 1세트에서도 주성욱이 유리는 했지만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0대 200 5대5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게임이었는데 주성욱이 유리한 타이밍 정말 조금 유리한 거를 잘 살립니다. 자꾸 확 들어가서 끝내요. 너무 좋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고요. 분광기 못 자르면 안 돼. 얘네 트라이애슬론에서 안녕하세요. 정말 트라이애슬론 다시 열려서 나가고 싶다. 나도 오늘 크시 멘탈 아니 아 이 정도는 아니야. 뭐 그 팀원들이 너무 같이 슬퍼해줘서 진짜 슬픔은 나누면은 반이 되더라.
근데 그 슬픔을 5명이랑 같이 나눴잖아. 6분의 1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빨리 털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보니까 이게 반응이 오히려 좋아져 버렸네. 이게 돼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드라마의 요소가 될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어요. 좋은 드라마의 요소가 될 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진짜로. 그 상상을 못했어. 네, 그게 좋은 요소가 됐어요. 그니까. 뭐. 울컥하셨나요? 저는 도연이가 지지치기 전에 그 채팅 쳤을 때 되게 울컥했고, 그리고 소풍님이 스승님의 복수를 했습니다 할 때 너무 울컥하긴 했어. 그래도 좀 울컥하더라. 팀원들이 그만큼 우리가 다 같이 잘 맞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다 하는 거지. 그렇게 안 맞았으면 그런 얘기도 안 하죠. 그렇죠? 악질들은 어디 가나 있어. 그런 사람들까지 다 케어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뭐 저도 생각 안 하는 거야. 유재석님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같은 깜냥의 인터넷 방송인이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는 저는 전혀. 저도 이거를 방송한 2, 3년 차 때 알았어. 이거를 빨리 알지 못했어요. 2, 3년 차 때부터 아 이게 그런 거구나, 나만의 이게 필요하구나 를 알고 나서 이제 2년 차. 둘 다 멀티 안 가죠. 미네랄 옆에 숫자는 1분 동안 얼마의 미네랄을 캘 수 있느냐. 지금 1분 숫자로 님이 분위기 잘 이끌어주죠. 현재까지는 뭐 일반적인 출발이죠. 스타2 축소되는 거 2분 때부터 시작한다고 봐도 무방해요. 한 번씩 저렇게 관문도 안 찍고 연결체를 짓는 경우가 있긴 한데 보통은 그냥 이렇게 2 관문 짓고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유닛 찍을 때가 딱 2분이에요. 2분. 그래서 2분부터 봐도 거의 무방이 없는 매치업이죠. 요즘 스타2 최고의 선수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전태양 선수, 외국에서는 이제 레이너 선수. 성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토사도. 우주관문 올리고 있는 파란색이 쇼타임 선수. 이거 잡혔네요. 반면에 지금 주성호 선수는 멀티를 가져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오, 멀티를 가져갈 느낌이죠 하려고 했는데 우주관문. 주성호 선수는 잘하는데 올 한해 성적이 전태양 다음입니다. 여전히 잘하죠. 올 한해 이제 한국 오프라인 대회 기준으로 테란 전태양이 2번 우승, 조성주 1번 우승 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성호 토스 1번 우승, 그 다음에 이병렬 1번 우승 뭐 그런 거라서. 전태양이 이제 테란 중에서는 제일 잘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조성주 뭐 그렇게. 변현우 선수가 우승한 아수스 대회는 그 슈퍼 토너먼트보다는 상금이 적지 않나요? 그래서 또 오프라인이냐 그런 것도 있잖아 또. 물론 다 잘하는 선수죠. 잘하는 선수 충분히 우승할 수 있는 선수죠.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오선액은 역겨워서 없어진 거죠. 왜 역겹냐? 여러분들이 역겨워서라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빌드가 굉장히 강제됩니다. 왜냐면은 상대방 기지를 굉장히 빠르게 정찰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전략의 가짓수가 좀 적어져서 게임 양상의 단조로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보기엔 그것 때문에 그냥 삭제를 한 게 가장. 옵저버 진짜 안 하고 있어 지금. 보통은 제가 하지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일단 환상 불사조로 상대방 우주 가면 받고요. 연자 불사조로 잡으러 갑니다. 오, 추적자한테 너무 많이 맞았는데요. 오, 가다 돌아요. 그냥 사도 잡고. 5선의 액을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은, 이제와 다행이지만 연결체 범위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면 돼. 근데 그렇게 하면은 블리자드가 좀 뭔가 유닛의 강제성을 두는 거니까 안 한 건데,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됐어요. 모선액을 쓸게 만들려면, 제대로 수비에만 쓰게 만들려고 했으면. 그러니까 여왕처럼 해야지. 대신 공중 유닛이고 뭐 그렇게 바꾸게 해야지.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슥 가서 정찰하고 오니까 좀 게임이 단조로워졌죠. 일단 일꾼 서로 교환 좀 합니다. 물론 모선액 때문에 명장면이 좀 나오긴 했는데, 뭐 그거는 뭐 결과적으로 좀 모선액 시절에 게임 접었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 둠피스트 때문에 옥치 접었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 라덴은 파리야. 우위 기사가 소산되자마자 폭풍을 쐈다 이 말이야. 아, 이제 어르신도 일어나셨네.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거든요. 새벽 5시 30분 정도 되다 보니까 한창 때 이제 스타트 하셨을 때 그때 경험을 살려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침잠이 없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보이? 보이? 하나 점사 가능? 아, 저 살렸어. 트리플 먹어주러 가고요. 현재까지는 트리플 그냥 갑니다. 이영호는 스타트. 저는 이제 제 방송에서 당연히 이영호 선수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졸라 잘했어요. 졸라 잘했어. 졸라 잘했어. 계속 했으면은 스타 원 때처럼 우승 많이 했을 거야. 안 한 거예요, 그냥. KT도 해체되고 하니까. 졸라 잘했어요. 졸라 잘했어요. 근데 당연히 그 일반 대회나 뭐 제대로 다 안 챙겨보신 분들은 이영호 스타트 못했음, 그러니까 스타원 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그거는 뭐 당연히 이해해. 보통 그래. 계속 했으면은 스타원 맞거든. 왜냐면 이영호 선수도 처음에는 우승 못했잖아. 이영호 선수가 정말 나이 어렸을 때 뭐 꼰딩이라고 들렸을 땐가? 맞죠? 그때 연습생 때부터 그 자기 전성기 때까지 시간과 스타2에서 투자한 시간 보면은 스타2는 그만큼 투자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스타2도 그만큼 했으면요 똑같이 우승했을 거야. 졸라 잘했어요. 투자한 시간을 생각해보면 돼요. 근데 뭐 당연히 죄송한데 뭐 있겠죠? 울어드릴까요 제가? 저한테 핵 3방 떨어뜨리면 저 울어드릴 수 있어요. 네, 쇼타임의 아빠 정지형 소음물로 있고 땡기려고 하는데 안 통했고, 하수기가 좀 끊겨 먹히는데 불멸자가 있다 보니까 쉽게 올라갈 수는 없어 보이는데 올라가나요? 파수기 태웠고요. 오, 파수기 태우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진으로 올라간 다음에 파수기 역장으로 주성욱의 입구로 막고. 파수기만 태웠거든요 궁한기에. 그냥 내려가서 여기 싸우기. 어, 정지형 선물 걸렸고요. 오, 올라간다. 아, 오, 야, 난리 났다. 이거 난리 났다. 지금 자리 너무 안 좋아. 딱 봐도 빨간색 유닛의 자리가 훨씬 안 좋죠. 유닛은 뒤에서 탭댄스 추고 있어요.
아 쇼타임 2대2 만드나요? 저 언제잖아요? 저 언제잖아요? 주성훈 막아주나요? 정말 대회 결승했거든요. 무려 2천만원 빵 대회 연습을 했는데 아, 연습에 대회까지 하고 왔는데 옷과 까나요? 컨트롤 컨트롤. 아 위치가 너무 안좋아요. 빨간색 주석이 위치가 너무 안좋습니다. 저 추적자 저 너무 뒤에서 놀고 있어요. 옆전머리라도 해서 옆에서 싸워야 되는데 불멸자 다 잡혀서 이제는 막을 동력이 없습니다. GG. 와 잘 들어갔네. 야 저 전술 너무 좋았어요. 확 올라가서 역장으로 진영 무너뜨리고 빨간색 프로토스 주성호 선수의 본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더 안 좋은 싸움을 했습니다. 본인의 기지인데 본인의 전투가 더 안 좋아졌어요. 되게 쇼타임 선수가 잘 파고든 그런 게임이 나왔고요. 힘드네. 이거 힘든 거죠. 기분 탓 아니죠. 약간 좀 힘드네. 오늘도 변함없이 옷곽이 계속되어서 너무 흐뭇합니다. 절대 옷곽 해결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계 처음 보는데 5라운드 꽉 채우니까 제 마음도 꽉 차는 느낌입니다. 너무 재밌네요. 5세트는 4대4로 야 너네 진짜 이상한 데서 되게 창의적이다. 5세트는 헌터 4대4 하니 나는 진짜 너무 기발함에 진짜 혀를 내두른다. 엄청난 친구들이다 그냥 진짜. 캠을 켜서 허리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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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 맞고 다크. 야 그 입구 맞고 다크는 나한테 그러지 마. 도현이한테 가서 그래. 입구 맞고 다크는 왜 나한테 그래. 우리 도현이 하고 싶은 거 다 해가지고 도현이가 입고 맞고 다 그랬는데 왜 나한테 그래? 나는 입고 맞고 다 그 안 했다. 체스트! 아 아이디콜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쇼타임! 이 다음에 몇 경기 남았어요, 여러분? 아이디콜 잘 안 하죠. 너무 힘들었어. 세 경기 남았어? 뭐야, 오늘 그럼 잠깐만. 전날 시절에 비해서 유닛들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너무 재밌네요. 오빠 가자. 이 목소리는 또 누구세요? 목소리가 자꾸 는다. 스나랑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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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도끼 준게 세터미니 뭐야? 아 이걸 안 했구나. 아 뭐야 이거. 야 네 경기 남았잖아. 내가 이상한 거 했어. 내가 한 경기 중에 아씨. 야 6시인데 네 경기 남았다고? 요즘에 한 시간짜리 경기가 안 나와서 현기증나네요. 정말 핵이 친 듯이 쏘는 경기 없나요? 야 네 경기 남았대.
야, 아직 반도 안 끝났어.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아. 진짜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아. 힘들어 죽겠어. 불거 많아서 행복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언제나 브러트시 무승부 재경기가 있는 육곽을 기원합니다. 어? 중계가 반도 안 끝났다고? 아, 회복해. 완전 회복해. 감사합니다. 사도 난입 시도했지만 실패했고요. 지금 뭐라고 해? 내가 잘못 들었냐? 행복해가 아니라 행복해예요. 잠깐 쉬다가 왔는데 숨을 통기라고요. 의에 크크크크크. 감사합니다. 일단 멀티 우 우간 멀티, 그리고 저쪽은 멀티 황혼우에. 일단 예언자가 사도부터 정리를 하고요. 지금 여기 유럽이랑 미국 쪽 시청자 타겟이다 보니까 새벽 1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점사 곧 곧 파속 점사. 와, 파속 점사 너무 좋은데. 보호막주에서 너무 멀어서 유닛들의 힐이 안 들어가요. 딜러들이 저기 싸우고 있는데 루시우가 저 뒤에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파수기 하나 잡혀버리고 일꾼도 잡혔습니다. 쇼타임이 지금 초반부터 좀 괜찮게 플레이를 하는 듯한 느낌이고요. 사도까지 왔습니다. 오! 잠깐만, 들어갔다. 난리 났다. 이거 뭐야? 주소국의 탈락인가? 사도 들어갔어! 본질에 사도 들어갔어! 아, 이거는 복구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거든요. 한국의 주성욱 지금 쇼타임한테 탈락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 쇼타임. 아, 탈락 아니야. 맞다, 탈락 아니야. 죄송합니다. 승자조라서 패자조로 떨어집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생겨요, 그러면. 패자조로 떨어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승자조 저 위너스 적혀있죠. 위너스 쇼타임은 독일 선수예요. 독일 선수. 축구 잘 못하는 독일. 축구나 좀 잘하지 뭐죠? 스타2는 잘하네요. 나는 우리나라랑 독일이랑 이제 평생 축구 안 했으면 좋겠어. 계속 이 말을 해줄게. 진짜 평생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소풍완니님의 마인드랑 똑같아. 평생 놀리고 싶다 이면. 쇼탐 요즘 다시 폼 회복하고 있어. 닙은 미국입니다. 아이고. 오늘 12시까지 하셔야 할 건데 점심 맛있게 드세요. 점심 나가서 잘 먹겠습니다. 루기아님 감사드립니다. 3만원 감사드려요. 이제는 좀 아이디 보면서 말씀 드릴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성호 소서 여기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무난하게 따라가는 플레이를 하는데 차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주성웅은 포기를 해서 그나마 인구수랑 멀티타임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뭘 포기를 했냐, 지금 로강시설을 완전히 배제를 한 것 같거든요. 반면 쇼타임이 유리하다 보니까 정지향 소음물도 쓰면서 분광기까지 뽑아가지고 전면 공격을 떠나고 있거든요. 막아내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긴 한데, 여기서 주성웅이 그래도 테크 포기하고 유닛만 찍어내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인구수는 그나마 비벼주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 막아낼 수가 있는 사이즈를 잘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쇼타임은 공업됐고 주성 공업 안됐고요. 하지만 주성 선수 병력 근처에는 보호막 충전소라는 힐러가 있습니다. 과연 소방패. 어이구. 들소도진만한 충전행은 내설들이 여기 돈이 없음. 어 뭐고요? 아, 정정수 뭐? 쓸 곳이 여기. 아이고 루기아님, 아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10만 원 정말 감사드려요.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돈에는 여유 되시면은 뭐 해주시면 좋고 또 여유 안 되면은 방송만 재밌게 봐주셔도 좋은데 10만 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주성호 선수의 진영 자체가 이제 추적자 파수기로 잘 갖춰져 있고 보호막 주연소를 끼고 싸우다 보니까 쇼타임도 유리한 게임, 굳이 빨리 끝내려고 하다가 막혀가지고 상대방한테 기회를 주지 말자 이런 마인드가 생겼고요. 여전히 쇼타임이 좋긴 한데 지금 주성호의 힘을 정말 잘 유지를 하면서 멀티까지 불리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좀 대단한 거예요. 공 2업을 오히려 먼저 찍었고요. 로봇 공항 시설을 안 가져가면서 연결체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조금만 시간 주면은 주성욱의 물량은 쇼타임을 앞설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여기서 조금 끊기고요. 시간이 필요한 주성욱과 끝내야 되는 쇼타임. 본인은 네 번째 연결체를 안 지었기 때문에 이거 보면은 당연히 최소 취소시키려고 가야 돼요. 최소 가야 돼. 무조건 일단 공격은 맞습니다. 이쪽에는 보호막 주연소 아직 없고요. 병력은 지금 쇼타임에 올딩이 많거든요. 포기를 하고 싸우기에는 많이 불리하다 보니까 이제 무리수를 두는 건데 보호막 주연소가 완성 안 된 곳에서 싸우면은 당연히 물량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주성호 파수기 뒤늦게 왔고요. 위치 자체도 파란색이 훨씬 더 넓은 구도에서 덮치고 있고 보호막 주연소는 깨졌습니다. 주성호 선수는 패자조로 떨어질 것 같고요. 축구를 못하는 나라지만 스타2에서는 걸출한 선수를 배출했기 때문에 그 걸출한 선수 쇼타임 선수는 승자조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했습니다.